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드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 세대 후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세태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 등정 30일의 김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2280선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1% 가까이 하락하며 800선을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미리 대비책 찾아보셔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수익등장 30일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 증시까지 모두 살펴주시는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 교육과 함께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또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등장 30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어려웠다고 해서 당황하셨으면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꼬리를 달고 잘 돌려놨고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장 어떻게 움직일 건지 추후에 3분기에 또 올 연말까지 4분기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시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 상황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세 교육을 쭉 하면서 지켜봐왔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6%대 강세. 그리고 어제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추세 2평의 기준에서 놓고 봤던 사막 콘덴서 오늘 어땠어요? 장이 30포인트씩 밀려 떨어지거나 말거나 혼자 5%의 강세. 또 BH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매매 기법. 기술적 분석 오늘도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는 종목 맨 끝부분에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증시의 영향 어떻습니까? 뭐 국내 증시가 문제입니까? 국내 증시의 어떤 또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금융시장, 우리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글로벌 시장에서 불거진 내용이에요. 미국 증시는 잘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고 우리나라 야간선물 CME도 0.3포인트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보합 출발을 하고 좋아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10시 반이 가까울수록 쭉쭉쭉 빠져 내려갔죠. 왜 그랬습니까? 미국이 장을 마감한 이후에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0.7에서 0.8%의 하락을 연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가 0.7에서 0.8% 하락을 하는데 그 부분이 평상시에 좀 움직이면 1, 2% 등락이 나오던 쪽에서 야간 선물이 1% 미만의 흐름일 때 어떻다고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도 고수준에서 뭐 1%를 월등히 넘기는 조정이 아니라 고수준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오늘 아시아 쪽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나라와 동시간대 오픈되는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보시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놓고 보실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부분은 작년 12월 말에 작년 미국이나 그리고 또 일본이나 이런 쪽은 월말에 마지막 거래일이 12월 29일이었어요. 우리는 28일이었죠.
그 29일 날 종가가 여기입니다. 작년 대비 시장이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시장이 얼마큼 어려운지 일본 증시 어때요? 작년 대비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어렵나요? 첫 번째 놓고 보는 거는 작년 대비 시장이 요만큼 밀려져 있다.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한 2, 3% 정도? 거의 뭐 조정이 아니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네? 2년 연속 강세를 뛰다가의 흐름이니까. 그죠? 두 번째 놓고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2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급등이 연출이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한 달 만에 8% 등락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강력하게 탄력을 받을 때 11월 2일까지의 상승 탄력이 27%였습니다. 결국은 뭐 종가 기준, 월말 기준에 22%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미국장이 8%의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오버슈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2년 동안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 2년 만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 2년 만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미국도 확대되고 다우가 뭐 하루에 얼마? 1500포인트씩 등락이 나올 때. 일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루에 이 캔들 있죠?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7%짜리의 캔들입니다. 7%짜리라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잡으면 하루에 200포인트 수준의 등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포인트 수준의 등락. 하루에 200포인트. 그리고 나서 요 3월 말에도 어떻게 됩니까? 3월 말에도 이 변동성이 이게 5%에 가까운 음봉 크기예요. 개파랑 나오고 5%.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놓고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전년 대비 덜 빠졌다의 기준이고 두 번째가 변동성이 어떻게 됐다?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고 다시 반등 나오고 움직일 때 이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당히. 이것도 이렇게 5%에 가까운 수준의 변동이 아닙니다. 2%대 변동. 상당히 제한적인 변동으로 축소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변동이 커졌다가 축소되면서 이 변동폭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나 우리 지금 이평선 배우잖아요. 밀집 구간으로 수령 구간으로 형성된 다음에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타나죠.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럽은 긴축을 단행하고 있고 일본 쪽이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양적 완화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바닥 경기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어찌 됐건 간에 살아나고 있는 국면에서 수령 구간의 등락폭이 방향성이 아래로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그리고 방향성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1. 작년 전 종가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의 눌림폭은 제한적이다. 미국은 오히려 강세다. 두 번째. 변동성이 2월 이후에 급격히 축소가 돼 있다. 그죠? 급격히 축소돼 있습니다. 2월 이후에 쫙 이렇게. 그럼 이게 조정의 확대예요? 아니 악재가 나왔는데 변동성이 축제가 돼? 축소가 돼요? 그런 얘기하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따른 우리나라 중간재의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빠진다. 일본이 원천 기술을 더 많이 수출하면 수출했지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수출합니까 중국에? 예? 그렇게 따지면 일본의 증시가 이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의 일본의 변동성 어떻게 됩니까? 2%대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에 개장 초에. 개장 초에 2%대 변동이 나왔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안 보신단 말이에요. 안 보죠. 최근 며칠도 반등 나와도 안 보시죠. 예? 지금도 얘기해도 잘 안 들으셔. 결론은 오늘이 굉장한 문제였다면 이렇게 7% 혹은 이렇게 5% 수준의 그러한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딱 하는 순간 개장 초에 2% 밀리더니 꼬리를 야금야금 달어? 하 요거 봐라. 평상시 변동성 수준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와서 탁 보더니 겁을 딱 먹고 오늘 시황 뉴스 여기저기 다 뒤져보세요. 일본이 1.2%의 하락을 하고 중국이 2%대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밀렸다. 말이 됩니까? 평상시에 나오는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꼬리까지 달리고 망치형으로 되돌려버렸어요. 일본은요, 요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이게 3%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밀려 내려가도, 예? 여전히 상승 기조가 우리보다 셌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2% 반등 나오고 1%대 되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도 없는 거야. 상대적인 약세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리적인 면입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악재인데 2016년부터 불거진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만 심리적으로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게 언제? 6월 초중순 그때부터 우리만 더 심각하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내려온 게 몇 퍼센트? 13%대 조정 아니 멀쩡하게 있다가 13% 조정이 나와요 옛날 문제 가지고 지금에 와서 미국과 중국 얘기하면서 13% 조정 이거 지금 일본 쪽 얼마큼 조정인지 아세요? 6% 수준의 조정 지금은 4% 수준의 조정으로 되돌려놨어요 우리는 13% 빠질 때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러한 흐름이 있었죠. 요거는 끝부분에 다시 비교를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 보면서 어렵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문제 되는 거예요. 윤종두한테 첨삭지도 받으시고 시황 어제 들으셨다면 오늘 같은 날 우와 좋다 하고 막 잡아당겼겠죠. 이것저것 이것저것 싹 잡아당겨서 와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수익 내겠구나 하고 그냥 우왕좌왕 우왕좌왕 지수가 30포인트 밀렸어요.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그 다음에 보실까요? 호주 같은 경우 어때요? 계속 랠리. 예? 오늘 좀 눌려있죠? 계속 랠리라고. 글로벌 시장이 문제가 되는데 호주가 어떻게 혼자 랠리가 나와요? 글로벌 시장의 경기 동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조금 순차의 차이, 순서의 차이는 있더라도. 동시간대 열리죠, 호주도. 9시 땡 하면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 뭐 열려요? 대만. 예? 대만 열리고. 대만 어때요? 지난해 대비해서 그 위에 놓여져 있어요.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위에 놓여져 있어요.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다 필요 없어. 줄 하나 딱 꺼놓고 작년보다 빠졌니? 안 빠졌니? 안 빠졌잖아. 예? 아니 중국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만은 수출국 아니에요? IT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여기도. 대만은 어떻게 장 중에 꼬리 달리고. 이런 거 같이 놓고 보면은요. 변동성에 대해서 으악 하고 놀라지만 마시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브릭스 시장을 이 브릭스 시장에 브릭스 시장 말 그대로 브릭스 시장을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깊이 봤어요? 응? 아우 중국 엄청 밀렸네. 아우 이거 무역 전쟁 때문에 2016년부터 무역 전쟁 얘기 나왔고 이거는 거품이 빠진 것 자체적인 그리고 브릭스 시장의 변동 러시아나 브라질 시장의 경제 동향을 놓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증시를 놓고 보면서 선진시장이 이걸 쫓아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변동폭이 요거. 보이세요? 평상시 대비해서 변동폭 자체가 2%대 하락이 나왔어도 개파락 이후에 변동성 자체가 없죠? 근데 평상시에 안 보고, 오! 하고 있다가, 예? 이럴 때 6%씩 변동성이 나올 때나, 예? 이럴 때 뭐 3%대 변동성 나올 때나, 이럴 때. 또 2015년도에는 어땠어요? 두 달 동안에 8차례에 5%, 하루에 5% 이상의 변동이 최대 8%대 변동이 2015년도에는 예? 7월부터 8월 두 달 동안에 8번이나 나왔다고. 그런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경험. 방송을 보면 그때 당시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을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시장 멀쩡합니다. 혹은 시장 깨질 겁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이도 저도 아닌 시황 듣지 말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중국도 변동성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와 2%씩 빠져? 큰일 났네. 우리나라 2% 빠지면 아이고 또 한 50포인트 빠지겠네. 아이고 여기서 손절해야지. 아이고 여기서 내동매매해야지. 여기서 투매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다 돌려버리죠. 플러스까지 날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옷장에. 근데 거기까지는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심리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제 바닥 인식 잡으셔도 된다는 얘기야. 중국 같은 경우에 아우 너무 많이 밀렸는데 볼까요? 어느 정도 밀린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해 드릴게요. 예? 이제는 두 번 다시 중국 증시를 가지고 나와서 떠드는 방송 있으면 돌려버리세요. 무조건 아시안경제TV 봐야 돼.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전 이게 2003년부터 2000년대 이후에 랠리 나온 거 2003년부터잖아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리고 리먼 터지고 똑같이 조정받고 똑같이 돌리고 똑같이 움직이다 똑같이 흘러갔는데 브릭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 중국 얘기 나오는데 이런 차트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고 중국이요. 아이고 중국이 빠졌네. 아이고 중국. 이런 채널 돌리셔야 된다고. 자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글로벌 시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2003년도에 512포인트 찍고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옵니다. 80%의 랠리가 1년 만에 나와요. 1년 만에. 그 당시에 중국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혹은 여기서부터 50% 하락이 나옵니다. 이런 랠리가 나오고 900포인트 중반에서부터 700까지 절반의 조정을 받아요. 조정의 사유는 뭐냐면
예? 2015년도 2016년이랑 똑같습니다. 뭐였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됩니다. 2004년 6월부터 금리 올리죠. 이게 2004년도 4월에 정점 찍고 900포인트 중반에 700까지 밀린 거예요. 절반 밀린 거예요. 이만큼 올라왔다 절반. 그리고 나서 700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2006년 6월까지. 예? 얼마 올라왔어요 이게? 700에서부터 1400까지 올라온 거예요. 100% 상승이에요. 금리 올리는, 금리 17차례 올리는 동안에 2년하고 1개월 더 올리는 사이에 금리 1년에 8번 회의합니다. 미국은 FOMC 회의가. 그렇게 해서 17번 올리는 사이에 100% 올라왔죠. 얘네 어떻게 됐냐고. 중국은 글로벌 시장이 가는데 중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가라는 얘기까지 나올 때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은 불익 시장이죠.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까지도 제한적이라면 지금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와요.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고 내려간 게 이게 50% 이상의 하락입니다. 남들 512에서 1400까지 올라올 때 얘는 50% 하락. 쳐다도 안 묻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상급등이에요. 이상급등. 부의 재분배. 그렇게 해서 묻지마 투자가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이 정점 찍은 거는 서프라임이나 리먼에 의해서 세계 경기 침체도 있고 그 이전에 정점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페트로차이나라든가 공상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IPO 물량들 거기에 보호회수 물량들 그게 출회됐죠. 그게 떠넘겨진 거예요. 수급의 논리. 완전히 붕괴. 예? 이게 6배 올라온 거예요. 6배. 1000에서부터 6000까지.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 있어요? 안 움직였잖아요. 연동성 없어요. 결국은 리먼 터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2007년도 고점을 뚫고 글로벌 증시는 2013년도에 뚫습니다. 2013년도에 뚫고 나서 아 2015년경부터 금리 인상할 거야. 그렇게 나오죠. 유럽도 아 우리 경기 너무 좋은데 유럽 영국도 유럽하고 있으면 조금 버거워. 우리도 금리 인상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 단행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여기서부터 다시 랠리가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올려놓은 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거렸던 부분이 있고. 중국은 어때요? 앞전 고점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2007년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도 횡보 혹은 글로벌 증시 강할 때 지 혼자 주구장창 빠졌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2014년도에 이것도 한 200% 들어올린 거예요.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박스권이고 글로벌 시장 점진적인 상승 나오는데 혼자 200%. 중국 증시에 연동되나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2000년 이후에.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빵빵빵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5에서 8%대 하락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거품이 해소되고 또 IMF 쪽에 긴축통화로 들어가기 위한 SDR에 자금을 넣어준다라는 조건하에 환율 자체를 조정을 좀 감행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서 2016년부터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2016년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중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못 가거나 중국 증시가 2% 빠져서 오늘도 우리가 조정받아야 되거나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 2006년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22%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약한 겁니다. 일본, 미국, 유럽 전부 2016년 저점 대비 40에서 70% 이상 올라와 있어요. 40에서 70% 이상. 근데 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 다시 꺾어 내려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 브릭스 시장. 아니 얼마 전까지 다른 채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중국의 MSCI, 아이고 중국의 FTSE 신흥지수에 편입되고 우리나라 자금을 빼서 일로 옮길 거고. 아 근데 왜 빠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그리스가 선진시장지수로 들어갔어요. 그럼 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선진시장에 돈 빼가지고 그리스 막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리스 그 당시에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그것 때문에 급락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됐다고 누가 막 갑자기 막 매수해주고 합니까? 아니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되고 나오는 종목 있죠. 중간중간에 바뀌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 들어갔다고 누가 외국인에게 막 사줘? 주가가 막 왜곡 현상이나? 중국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중국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팔고 은행 팔고 다 팔아서 중국 갈 거니까 그 종목 다 파시고 조선 사세요. 이러던 방송국 어떻게 됐어 다. 자료라도 제대로 보여주고 시장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국 없어요 영향. 중국 증시 보지 마십시오.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경협주들 일정 다 보여드린 것처럼 쫙 보여드릴게요. 언제부터 불거졌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짜 문제가 될 내용인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문제 없는 건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정리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첨삭지도 할 때 이 내용들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꼬리를 달고 돌렸지? 미국은 어떻고 지금 일본은 어떻고 그 내용들 시황을 제대로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자료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9시부터 첨삭지도 진행해드립니다. 첨삭지도 때 시황, 종목 싹 다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시황 교육과 추세 교육으로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도 수익대자 전문가님의 특별 온라인 방송이 밤 9시에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네요.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주식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주식 노하우와 주식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꼭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주식 공부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비단 우리나라 중국과의 비교 차트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홍콩의 항셍지수도 중국의 상하이지수, A지수하고 연동폭을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연동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윤성두가 계속 말씀드릴 때 예? 어제도 추세의 분석으로 시황에 대해서 추세나 이평의 분석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식한 지 30년 됐단 말이에요. 객장에서 모는 종이에 차트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차트 만들어서 전표에다가 써서 객장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HTS 개발돼서 뿌려진 게 얼마나 돼요? 20년이 채 안 돼요. 굉장히 편하게 배우셨죠? 예? 그럼 제대로 배우셔야죠, 제대로. 활동한 지 2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지 20년 됐어요. 그걸 바탕으로 책을 10권을 낸 거고 수익률대 7차례 우승했으면 그 노하우 책으로 낼 만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지금 다 담아드린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1차적으로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 중에서도 오늘 어때요? 하향 추세 라인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요거 돌릴 수 있겠냐? 저 빠르게 돌린다고 봅니다. 빠르게 돌릴 수 있다라고 봐요. 왜 못 돌려? 금방입니다. 그 앞장에는 분명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삼성전자 쪽. 삼성전자 무시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못 가면 시장 못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이평선들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120주선과 60주선 장기 이평에 대한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60MA, 60MA가 아직 살짝 뉘어지긴 했지만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60MA라는 거는 60개의 봉의 종가 평균이죠. 그럼 60개의 봉의 종가 평균인데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60개 봉의 맨 왼쪽 자락에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요 위치만 넘기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고 다음 주에 요 위치 위에서만 형성이 되면 그러면 60MA 기울기는 하향되질 않아요. 여기서 반등 조금만 더 움직임이 나와도 60MA까지 장기 2평까지 완전하게 정배열 라인으로 완전하게 장기 2평 길이는 그리고 20MA, 10MA, 5MA 그 부분만 빠르게 돌려주면 되겠죠. 월봉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의 기준. 예? 월봉의 기준에서 이 당시 기준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은데 아니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이때만큼 안 좋을까요?
솔직히 예? 경기 동향이 이때만큼 안 좋을까요? 우리 개인들의 체감온도 말고 실제 경기 동향이. 아니, 하느니 목요일날 금리를 올리는 만에 하고 있는데 하느니 바보여서 하는 총재께서 하는 금통위원들께서 바보여서 예? 금리를 그 전에 올렸나요? 미국을 쫓아서 올라가 미국에 우리가 종입니까? 예전 데이터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 금리 올릴 때 우리나라가 쫓아가서 막 금리 올려요? 상황이 되니까 올리는 거고 나중에 금리 역전되더라도 안 올릴 상황이면 안 올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내렸어요. 한 차례. 자존심이 없어 왜. 자존심을 떠나서 왜 확인을 안 해요. 그럼 윤정도 말만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이 이 위치까지 대밀려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예? 또 이 흐름이 부너져 내려올 만큼 경기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황, 수급 뭐 전부 다 합산해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GDP의 상당 부분 70%가 수출이죠. 그 기준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주들 또 화학업체들 실적이 안 좋습니까? 이때 당시 대비 안 좋아요? 이때 당시 대비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월봉 기준에서의 추세라인 완전한 하단부에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려올 이유도 없고 예? 이것을 다시 2평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완전 정배열 구간이죠. 완전 정배열. 5월선에 대해서는 가파르게 돌려주면 제 기분상 가파르게 돌려주면 된다. 제 판단상 가파르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달에도 양봉으로 돌리더라도 이상할 게 뭐가 있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자면은 5MA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5MA는 언제든 돌릴 수 있으니까 10MA 정도, 20MA까지는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완전한 지금 정배열 구간이에요. 예? 이경만 다행히 이번에 완전히 줄여준 거고 10MA가 이 박스에 회색 박스에 마지막 구간이 이번 주 구간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번 월 기준이. 그죠? 그러나서는 다음 달은 그나마도 요렇게 내려와. 요거 해봐야 2400포인트대요. 2400포인트 중반. 2400포인트대 중반이 과연 올까요? 오지 왜 안 와요? 삼성전자 5만원만 올라서면 올라옵니다. 에이 삼성전자 어떻게 5만원 올라오냐고. 46,000원에서 5만원 8%뿐이 안 돼요. 삼성전자 8% 하루에 5%씩도 움직임 나와요. 예? 주간 단위로 8에서 10% 캔들 나옵니다. 2016년 이후에 나왔어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둔화됐네? 둔화된 실적 바탕에 주가 형성돼 있나요? 그 실적이라도 반영이 돼 있나? 2013년도에 36조 7천억의 영업이익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그거 대비 80% 이상 증가했어요. 예? 그때 당시 주가로 따지면은 6만 원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 있냐고. 반영도 안 되는데 무슨 방송 나와서 아이고 삼성전자 실적이 둔화돼서 둔화됐는데 반영돼 있냐고. 2013년도 예? 실적 대비해서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사주 이익 소각 13% 했어요. 이게 반영됐어요? 자사주 이익 소각 주식수가 13%가 없어졌다고. 반영됐냐고. 외국인이 팔아 외국인이 기관이 팔아봐 얼마 팔았어. 올해 들어서 1%도 안 팔았어요. 작년에 0.3% 팔고도 랠리 폭등 랠리 나왔어요.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해요?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위로 잡아 올리면서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맨 마지막으로 아 그래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되게 어렵고 아우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선거 전에 예? 선거 전에 이렇게 추세 잘 잡아놨었잖아요. 이렇게 추세 잘 잡아놓고 2월 달에 와장창 무너질 때 예? 우리나라는 안 밀렸다고 이때 당시에. 얼마 안 밀렸어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그래놓고 일본과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2월 달에 깨진 저점보다 더 내려왔죠. 이때까지. 예? 이때까지. 한 15%, 16% 밀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때 별로 안 밀렸어요. 응? 2600에서 2400포인트 살짝 이탈됐으니까 200포인트니까 한 10% 조금 안 되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15% 이상 밀렸다고. 근데 그때는 얘는 저점을 더 깼는데 우리는 저점을 안 깨고 그나마도 방어를 해주니까 그때는 박수치고 좋아하죠. 이거 디커플링이라고 우기고 엄살 부리는 사람 없었잖아요. 이때 돼서 야 얘네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에서 원천 기술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혹은 안전자산의 회귀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떼서 그래서 얘네는 깨진 거야. 혹은 아베 사학비리 때문에 깨진 거야.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게 13% 조정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이게 6% 수준의 조정이에요. 그 우리가 더 많이 빠지니까 그거를 가지고 더 많이 빠지는 게 중국 문제다, 뭐 문제다, 브릭스 시장을 봐야 되는데 뭘 봐요?
여기서 정리를 못하셨다면 윤종도도 못했어.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다 설명드려도 그 다음날 주가 시장 조정 나오면 어제 첨삭지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아 윤종도 그러는데 멀쩡하대 괜찮대. 에? 오늘 밀리네? 윤종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한번 지켜볼까? 지켜보면 답 나오죠. 오늘 코스닥 밀린 거 결국은 뭐 때문에 밀린 거예요? 바이오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바이오가 6종목인가 될 겁니다. 코스닥이. 예? 바이오주들 오늘 대부분 다 밀렸죠. 바이오주들 시가총액 극상위 종목들 밀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나마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경협주가 미치는 시장의 영향력, 지수 영향력은 없어요. 경협주 오후장에 뭐 확대, 상승폭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와 보셨죠? 경협주 바닥질. 에이 나쁜 사람들 같으라고. 아니 세상에 특정 종목 언급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은 오늘 부산산업 상한가 갔죠. 그 종목 300억짜리였어요. 2,500억까지 땡겨놨어요. 아무 이유 없이 경협주라고 뭐 수주를 해서 뭐를 해서. 그래놓고 이거 깨져 내려와서 얼마까지 깨져 내려왔죠? 1,000억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상한가 가서 1,300억인 거예요. 아, 1,300억 갖고는 방송 나서 떠들어대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좀 몇천 명, 몇만 명 보실 텐데 매매 됩니까? 1,000명이 1,000만 원씩만 들어가도 100억이에요. 그럼 이 종목 10% 사는 거야, 오늘 하루에. 그런 걸 가지고 경협주, 와, 보셨죠? 얘는 그나마 나 1,300억이면 오늘 경협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 중에 10% 이상 등락 나온 종목? 대부분이 다 천억 전후반 종목. 그것도 시가가 올라와서. 그리고 나머지 몇 종목은요. 700억, 500억. 그거를 경협주 와 올랐더니 박수 치면 되겠어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현대중공업 좀 돌리네. 이게 경협주에서 돌릴까? 저평가에서 돌릴까? 아 현대로템도 돌리네. 제대로 돌렸네. 야 철도주들 로템이 가니까 가는데 현대로템이 그래 실적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좀 저평가인데.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지. 아 경협주 상한가 갔어요. 채널 돌리세요, 제발 좀. 언제까지 그래 당하고 살 거야? 바이오 경협주들에 대한 내용들, 예? 오늘 첨삭지도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첨삭지도 제대로 해드릴 거고, 이러한 내용들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시간 없으면 넘어갈 텐데, 수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기간이 팔아서 오늘 시장 빠졌어요? 4천억만 매매했나, 기간이? 1조 5천억, 1조 1천억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1,100억만 매수했어요? 1조 4천억, 1조 5천억에 대한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약품이 오늘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새벽에 또 이런저런 얘기 있었죠. 그거 첨삭주도 때 말씀드릴 건데 1.36% 곱하기 시가총액 비중 얼마예요? 6%예요.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8% 빼고 내려갔다고 얘가 오늘. 한 2포인트 얘가 뺀 거예요. 예?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얼마 뺐어요? 한 7포인트?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보면은 장이 밀릴 때의 하락 종목이 많긴 많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 패닉 상태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 돌릴 때 어떻게 해요? 잘 돌려놨죠. 그리고 오늘 장 꼬리 달고 돌릴 때 역시 IT 부품 장비 업체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이런 쪽도 넓게 보면 IT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6%대 강세. 예?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기준으로 5%대 강세. 예? BH 같은 경우도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빵 돌리는 흐름. 하이닉스 장중에 플러스 돌리는 흐름. 약하지 않아요? 3분기부터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황, 업황, 테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첨삭지도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첨삭지도 참여하시고 이 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간 내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못한 이야기들을 특별 온라인 방송에서 잠시 후에 공개하는데요. 온라인 방송은 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자료들과 함께 전문가님의 노하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분들께는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님께 개별 맞춤 첨삭 지도도 받으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시황 설명에 시간 다 뺏겼습니다. 뭐 시장이 빨리 좋아져야 교육에 더 집중을 할 텐데 사실상 교육을 많이 해드려야 지금 장에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시황 내에도 전부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 내용들 들어가 있고 또 추세 부분 다 설명드렸죠. 자, 오늘 그 종목, 두 종목 먼저 보여드리고 복습 빠르게 진행하고 그리고 최대한 오늘 가지고 나온 교육까지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 내일 당장 시세가 터져 나올 뭐 그런 종목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일진 머티리얼즈의 요 위치에서 오픈을 해드려. 이거 쉬운 흐름은 아니죠. 예? 우리가 추세 교육을 다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밑바닥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투자자 누적 수급이 있다. 이게 6월 26일입니다. 선거 이후에 그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강세를 띄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과 함께 수급이 유입돼 있다. 그리고 일정 범위의 테마가 형성돼 있다. 꾸준하게 놓고 보셔야 된다. 시장 탓하지 말고 이런 종목도 있다. 여기서 추세를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중간 라인을 내려와서 매수 기회를 줄 것이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중간 라인을 타고 가죠. 갖고 나와서 계속 수급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면서 39.62% 상승이 나와 있지만 계속 보십시오. 7월 3일 지난주예요. 지난주에 추세 교육하면서 다 보여드린 내용이야. 오늘 어떻게 됐어요? 빡! 오늘은 2평으로 갖고 나왔어. 추세 그려드려요? 아까 그려드린 추세? 이 추세 라인에 평행 라인으로 그려드렸죠. 평행 라인으로. 이제 이 구간을 뚫고 여기서 움직여서 한 단계 더 움직이는 추세가 나올 거냐. 그렇게 나오면 시세는 더 강해지죠. 지금 46.86이에요. 지금 장에. 근데 얘만 그러냐? IT가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삼성전기 어제까지 사상 최대치 또 52주 고가 찍어버리고. 2,000원 넣으려면 16만 원 돌파하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사마콘덴서 오늘 52주 고가 랠리 또 나와서 아유 지금 첨삭지도 받고 하시는 분들 에? 장 중에 시황 문자나 무료 문자 보내드리니까 그 문자 한번 보내드릴까 자신감 갖게 안 했어요. 왜? 교육을 받으셔야지 교육을.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의 높이 부분을 다시 뚫고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세요? 에?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고 윤정두가 수익률 대 7차례 하면서 그 1등 하면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정형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추세 라인의 상단 부분을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10에서 15% 이상 변동성을 나타내주면서 움직임을 준다면 어떻게 된다? 추세가 바뀐다. 그게 어떤 종목이 있다? 삼화전기. 삼화전기 3만원에서부터 얼마? 5만원대까지? 중간에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나서도 추가적인 랠리?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밑에서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지금이라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건 BH입니다. BH. 캔들 교육할 때부터 BH는 추세까지 계속 되돌림까지 이평선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렸죠. 단 한 번도 요즘에 쉬지를 않고 계속 보여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설명 어마어마하게 드렸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이평선의 교육을 같이 해드린 거예요. 오늘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22평과 12평, 10거래일 2평, 일봉입니다. 일봉상의 10거래일, 20거래일. 왜? 120일 2평은 어차피 추후에 돌려질 것을 감안하고 60일 2평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20일 2평 정도 돌리면 되는데 20일 2평이 현재 놓여진 게 요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해서는 내려와요. 급격히. 그럼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요? 20일 2평 자체가 다음 주에는 올라가 버려요. 이번 주에도 급격히 올라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변동성을 뭐 10%, 20%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오후 거래일은 벌써 돌리죠. 10거래일은 어때요? 10거래일은. 10거래일의 기준에서도 2평이 지금 돌려져 있어요. 여기서 바닥에 놓여진 종가 수준 대비 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대칭하는 거지. 아이고 21선이 탈선 손절. 남들은 사고 있는데 왜 여기서 손절이냐고. 아이고 뭐 2평선 뚫고 올라왔으니까 매수. 그러다 또 2평선 깨고 내려오면 손절.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울기 놓고 보는 겁니다. 기울기. 그렇게 해서 BH의 기준에 일봉의 흐름을 설정을 한 거예요. 월봉은. 이게 어제 월봉 보여드린 거예요. 감춰놨습니다. 이 종목 뭘까요? 첨삭지도 때 말씀드릴게요. 월봉 어떻습니까?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의 크기가 오늘 올라가면서 오늘 장에도 올라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커지죠. 5MA가 10MA를 돌파를 하죠. 월봉 기준에 완전 정배열의
놓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 월봉이 완전 정별로 놓여져서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 이거 ARS, 이거 이름 감춰놓고 ARS도 할 수 있는 거야. 윤종 딱 써갖고 ARS로 와 실적이 어떻고요. 외국인 수급이 이만큼 들어왔고요. 기관 수급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매수 평균 무료로 다 드리고 있잖아요. 교육해서. 그리고 왜 갈 수 있냐라는 거를 일봉, 월봉 다 보여드렸고. 교육 언제 해줬어요? 교육 맨날 복습도 교육이에요. 자,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일본식 캔들 22강 배웠고요. 그리고 추세선의 기준에서, 추세 분석의 기준에서 지금 벌써 9강째입니다. 이 기준에서 이동평균선을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요? 각 거래일의 종가선술 평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벌써 몇 번째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평선 계산해 주는 거 없어요.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있으면 윤정두가 가져간 거야. 윤정두한테 배운 연구원이거나, 예? 연구원 한 30명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캬, 방송국에서. 이거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평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이거 다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이평선의 의미, 5일선, 또 21선, 60일선. 저는 요즘에 60일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60일선의 수급선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 다 자료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좀 공부 좀 하세요. 이거 돈 받고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해드릴 때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는 시간당 강의료를 받고 해드려요. 10강이씩 막 압축해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무료로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시고 첨삭지도 때 전부 이 자료들에 대한 텍스트 읽고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녹화방송 보시든가 첨삭지도 때 오셔서 배우시든가. 그래야 사마전기처럼 한 방에 그냥 상한가도 가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조도 아닌데? 그런 종목군이 오늘 같은 날 6%씩 올라오고, 삼성전기 같은, 그게 시가총액이 작아요? 10조가 넘는 종목이? 7,400만 주짜리 종목이? 예? 16만원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종목이 52주 고가 랠리를 넘어서 이제 사상 최대치 고가 랠리를 펼치려는 이런 찰나에 그런 종목을 왜 못 잤냔 말이에요. 다 오픈해드렸는데. 다. 그래서 이평선의 기본 성향 부분에 매매 타이밍, 기울기, 이격도, 주추세 반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각 부분별로 아주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지금은 맛배기 정도. 맛배기 정도 자료 다운받으셔서 복습이니까 차분히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평선에 대한 매매 전략도 그랜빌의 매매 기준에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 기준에서, 그리고 그 앞전에도 크로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배워놓으세요. 다운받으셔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은 그때그때 강의 내용을 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이게 그 이평선에 대한 또 다른 내용, 추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저항선,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이동평균선의 배열도,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밀집도,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분석. 추세의 기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고 깊이 있게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이격도예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고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밀집도, 방향성,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부분.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가성이냐, 진성이냐. 거기에 이제 갭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제대로 못해드린 부분인데, 주식 매매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으면은 지지선이 구축이 된다. 주가 위에 있으면. 예? 그게 그런데 이게 상승 추세일 때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일 때. 저항선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예? 이평선이 하향되고. 여기 부딪히죠? 하향 추세에서는 돌리고 올라가더라도 저항선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세를 돌리지 않는 한 따라붙는 게 아니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저항선의 기준.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 이렇게 이평선이 기울기가 하향되고 있는데 저항받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아주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면 급격한 상승도 쫓아붙는 건 아니에요.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면은 그 다음, 그 이후에 이평이 돌려질 때 붙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예제들하고 보시면서 지지선, 저항선 다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왜 지지냐? 이평선에 이탈이 됐는데 여러분들 손절할 거 아니에요. 장중이면
장중이면 운봉으로 깨졌으니까 순절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깨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깨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 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져 있는 시점이면은 깨져 내려갔을 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잡으려면 캔들로 잡는 거고 돌려지는 흐름에서 잡는 겁니다. 그게 그랜빌의 매매 2법칙, 3법칙. 나중에 깊이 있게 배울 내용. 아시겠죠?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거 귀에 계속 담고 계셔야 돼요. 이럴 때 막 쫓아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격도 줄여놓을 때에 기울기가 살아있는데 주가가 밀려서 어허 하면서 오리온 주봉 차트 마찬가지. 이런 거 딱 60일선 정확히 지지됐죠? 이거 아닙니다. 그랜빌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윤정두는 그랜빌의 원본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안 가르쳤고. 근데 어설프게 배운 분들이 에헤 지지됐구나. 아니에요. 이탈돼도 된다 그랬어요? 기울기만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울기에서는 올라가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탈됐죠? 손절. 어? 현대차 요즘 어려워. 막 12만 원 막 깨지고 내려가. 아이고, 지지선 깨졌네. 손절. 우리는 손절 안 하나요? 손절할 종목을 왜 사? 잡주들은 해야죠. 소형주들. 근데 이런 대형주들의 경우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나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봐야 돼요. 무조건적인 손절이 아니라 기울기가 어떻게 됐느냐의 기준을 잡으십시오. 사막 콘덴서, 예? 오늘도 어땠어요? 장중에. 5%씩 움직임 나왔죠. 지금 이런 식의 흐름에서 전부 추세라인까지 같이 해드린 거예요. 추세까지 다 그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요 추세라인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또 올라갔어요. 새로운 추세 나올 수도 있고, 눌리면 눌릴수록 편입 기준 잡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3하 전기입니다. 3하 전기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에서 추세 계속 말씀드렸고, 새로운 추세 놓고 보십시오. 빵! 이렇게 돼버렸죠. 오늘 여기 눌려져 있어요. 또 그리십시오, 또. 또 그리셔서 또 대처하실 수 있어요. 이 장에서 이 수익입니다. 왜 못해요? 삼성전기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캔들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예? 이 종목의 위치가 지금 어딘지 맨 마지막에 추세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이평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이걸 왜 못 사요? 이럴 때 매수 편입 기준 잡으신다 그랬죠. 왜? 기울기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데 안 잡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놨는데 배 아프죠? 지금 장에. 공부를 안 하시면 막연하게 아우 삼성전기 무서워요. 혹은 편입해도 아우 삼성전기 편입했는데 조금 밀리면 아우 이거 손절할래. 안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는 배운 거고 오늘 요걸 배워야 되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드리고 이런 예?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다음 주에 제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첨삭지도 때 당연히 이거 설명드리죠. 첨삭지도 다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종목이죠. 요 오늘 깊게 설명드려야 돼, 깊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인데 빨간색의 OMA, OMA 이동평균선을 MA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5일선, 뭐 5월선, 5주선, 5주선이란 말이에요. 5주선인데 보시면은 120주선 올라와 있죠. 60주선 올라오고 있죠. 20주선 올라오면서 크로스 발생되면서 골든 크로스 나왔죠. 10주선 상향됐어요. 오늘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5주선이 돌려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주선의 위치가 어디? 요거죠. 요건데 다음 주에 이게 떨어져 나가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새로운 주봉이 생기니까 얘가 나가고 그럼 종가가 어디예요? 캔들부터 제대로 안 배우시니까 종가가 어딘지 안 보이는 거야. 종가가 이거잖아. 다음 주에는 이 종가, 이 종가, 이 종가, 이 종가, 그 다음 종가, 시초가. 그럼 5일선이 어떻게 돼? 전부 5일선, 11선 크로스, 21선, 61선 크로스, 그리고 나머지 전부 정배열. 매집은 이만큼의 매집이 돼 있어요. 이만큼의. 저 앞전은 공매도 상한 물량이라고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4월 3일부터 매집만 570만 주가 넘습니다. 지분율로 18%가 넘어요. 매수 평균 단가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이런 종목을 냅둘 거예요? 예? 시장이 어려워도 강한데 시장이 조금만 안정세를 잡으면 실적 바탕으로 매집 바탕으로 팡팡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종목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꼭 9시에 첨삭지도에 참여하셔가지고 시황과 테마와 종목까지 싹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9시에 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작하는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과 함께 주식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 등장 30일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 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유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북 경협주의 급부상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슈 등으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닥 반등의 열쇠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대해볼 만하다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님과 그 기대해볼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방송을 통해 소개해 주신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신라젠이나 한미약품테처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압도하는 신약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놓곤 하는데요. 그 좋은 예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지난해 최고의 급등을 기록했던 신라젠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여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하면서 9,000원대 주가가 15만 원까지 정말 거침없는 급등이 터져났고요. 다음 보시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시장 규모가 무려 8조 원이 넘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여 글로벌 임상에 돌입하면서 4,000원대 주가가 4만 원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났는데요. 자, 오늘 종목 무려 50조 원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글로벌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했음에도 주가는 단돈 4,000원대에 철저히 숨겨져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오늘 이름조차 생소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50조에 달하는 초대형 질병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번 신약은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실로 놀라운 효능을 입증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 개국 특허를 단번에 획득하는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워낙 독보적인 신약이다 보니 해외 경제대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임상 비용을 지원받으며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이건 그만큼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글로벌 각국 정부도 인정했다는 증거인 만큼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 주가는 지난 9년간 개인들의 손때가 거의 가지 않은 그야말로 철저히 숙여진 단돈 4,000원대 대바닥 자리라는 점에서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50조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동사에 이 신약을 눈여겨보던 글로벌 1위 기업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동 임상을 위한 합작회사까지 설립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자, 이건 이번 신약이 몰고 올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매우 결정적인 사실로 조만간 판매 승인이 나올 경우 50조 원대 세계시장 독식이 유력시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더욱이 해외 정부의 한발 빠른 외국인이 무려 1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주식을 쓸어 담으며 바닷가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어 자칫 지금 4천 원대 자리마저 놓칠까 봐 정말 조마조마한 상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0조 원대 초대형 바이오 시장을 석권할 메가톤급 바이오 신약이 판매 승인 초읽기에 들어간 단돈 4천 원대 오늘 종목 늦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다시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83번
783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전 세계 50조원대 초대형 질병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 신약을 개발해 전 세계 40여 개국 특허를 단번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해외 경제대국 정부로부터는 막대한 임상 비용까지 지원받아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1위 기업과의 파격적인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 임상을 위한 합작 회사까지 설립하는 데 성공하여 전 세계 50조 시장 석권이 유력시되고 있는 정말 긴박한 시점이니까요. 정보 빠른 외국인이 1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단돈 4천원대 대바닥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명인 김영길 전문가의 고유번호 783번 누르시면 됩니다. 783번입니다. 2018년 아시아경제TV 무료 증권 강연회 급변하는 주식시장 아시아경제TV가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수익 계좌를 위한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가치투자를 통한 계좌 증식의 멘토 박정식 전문가 트렌드 매매 선구자 박춘현 전문가와 함께 제약바이오와 남북경협주에 이은 후속 섹터 공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7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증권 강연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